자기 손목에 갑자기 이 혹이 볼록하게 나온 경우,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. 아니면 주변에서 보셨을 때, 여기 너 뭐야? 여기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? 야, 이거 뭐 악성 종양 이런 거 아니야? 빨리 병원 가봐.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험이 주변에 한 분씩은 무조건 있습니다. 자, 왜 무조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, 이 손목에 생기는 그 혹을 보통 가장 많이 생기는 게이 손목 결절종이라고 하는데요. 이 손목 결절종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거는 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요. 주로 흔하게 발생하는 연령대가 20, 30대입니다. 자, 그래서 20, 30대 여성 또는 뭐 40, 50대 여성에서도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. 자, 이 손목에 생기는 혹은 뭐 대체로 악성 종양이거나 이제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, 자, 우리가 이제 손목도 잡아주고 있는 이런 인대하고 힘줄이 있고 근육 다발들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관절을 많이 구부렸다 폈다 쓰거나 타이핑 많이 하거나 뭐 지방 가사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이 주변에 있는 관절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. 자, 그 막이, 자, 이렇게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게 되면요, 자, 손가락을 잡아주고 있는 이런 힘줄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힘줄을 보면 감싸고 있는 이런 힘줄 막이 있습니다. 이렇게 힘줄 막이 있고 그 위에도 이제 감싸고 있는 이런 막들인데, 자, 이 관절 주변에 있는 막들이 계속 쓰다가 보면 낡게 돼요. 낡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, 우리가 청바지 오래 입으면 청바지가 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지잖아요. 이렇게 주변에 있는 관절 주변의 막이 이 청바지가 해지는 것처럼 너덜너덜하게 해지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런 부위가 해지게 되면요. 자, 근데 우리는 뭐 이게 해진다고 해서 손목을 또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 원래 조금 뻐근하고 할때뭐 쉬고 아예 손목을 안 쓰면 제일 좋겠지만, 대부분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. 아파도 좀꾹 참고 쓴단 말이에요. 이 쓰다가 보면 이 주변에서 이 점액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. 안 그래도 이 손상이 되었으면 원래 씌워줘야 되는데,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내 몸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 보상작용으로 주변에 점액이 새어나오게 되고, 이빈 공간에, 그러니까 물이 차게 되니까 그게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손목 결절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결절종이 생겼을 때는 이 웬만하면 이제 손목을 안 쓰고 쉬는 게 제일 좋고요. 내가 좀 며칠 쉬었는데도 이 결절종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. 그럼 일단 그 근처에 있는 뭐 정형외과나 이 관절을 보는 병원을 먼저 가보세요. 저희 마디마디 오셔도 됩니다.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, 자, 이 결절종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하거나 약이나 또는 뭐 엉덩이 주사 이런 걸 맞고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요. 만약에 그래도 이런 결절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, 그러면 여기 이제 간단한 주사치료 이런 걸 해가지고 그 결절을 제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, 중요한 게 결절종은 재발이 잘해요. 왜냐하면 결절종이 생긴 원리 자체가 내가 손목을 많이 쓰고 무리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, 결절종을 예를 들어서 뭐 주사기로 이 결절을 빼내고 치료를 했어요. 그렇다고 해도 내가 또 똑같이 많이 쓰다가 보면 금방 재발을 할수 있으니까요. 혹시 이렇게 결절종이나 무릎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가급적 이 손목을 좀 조심조심 최대한 아껴서 쓰시고, 나는 부득이하게 계속 일을 해야 된다, 그런 경우에는 이 손목 밴드를 해가지고 좀 아데나 이런 걸 착용하시면 그게 도움이 되니까요.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